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농사TV입니다. 네. 네. 저희 참깨 후작으로요, 배추를 심고 있습니다. 참깨가 망했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원래는 저희가 참깨 후작으로 마늘을 하죠. 네. 그런데 올해 마늘을 심니다. 저희가 네. 이 밭에서 마늘을 한 연작으로 한 5년 정도 가까이 하니까 네. 상품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한 몇 년 네. 쉬었다가 나중에 또 마늘을 할까 합니다. 네. 그래서 올해는 배추가 들어갔습니다. 참깨는요, 밭에서 다 썩어서 망했습니다. 네. 비가 하도 와가지고 못 버티더라고요. 그래도 나중에 비 그치고 나서 저희 먹을 거라도 한번 건져볼까 싶어서 이렇게 좀 베었거든요. 베어서 다 털고 저희 집에 먹을 것만 챙겼습니다. 이거 얼마 나왔냐고 묻던데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습니다. 나 참깨 농사 짓고 이런 해는 올해가 처음입니다. 먹을, 집에 먹을 것만 나왔습니다. 먹을 것만. 집에 먹을 것만 나왔습니다. 500평에. 아이고, 참 내가 진짜 참깨 이래 나오는 거 참. 500평에 솔직히 이야기해. 얼마 나왔어요? 뭐. 몰라요. 몰라? 한 저희 있잖아요. 참깨요. 창피한데요. 한 30kg 나왔어요. 그래서 네. 집에서 먹으려고요. 네. 자, 그리고 올해 이제 배추를 심는데 태풍 전에 저희가 배추를 이제 심었거든요. 네. 근데 어저께 태풍 와가지고 지금 고래 물이 헌건한 상태고요. 이 배추는 저희가 올해 또 처음 해봅니다. 네. 우리 동네 형님께서 계약을 잘 해 오셔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밥숟가락을 얹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올해 잘 키워봐야 되는데 처음이라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또 열심히 해보려고요. 네. 품종은 뭐죠? 품종은요, 배추가 블람 플러스, 블람 플러스. 맞죠? 네. 네. 블람 플러스고요. 김장용 배추이고요. 얘가 자라는 데는 병충해 약간 좀 약하다고 합니다. 네. 하지만, 김치 공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래요. 그래서 이거 쓸 선택을 했습니다. 네. 네. 그런데 모종을 저희가 이제 재배는 못하고 이렇게 육묘장에서 사서 왔는데 뿌리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심는데 애를 먹었습니다. 원래는 사람을 사서 심으려고 했는데 이 뿌리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이를 뽑히면 뚝뚝 끊어져요. 그래서 도저히 못하고 조심조심 저희가 이를 며칠씩 나눠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밭에 한번 가서 심는 간격이랑 우리가 저희는 두 줄 재배했거든요.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저희는 이렇게 두 줄 재배를 했습니다. 네. 두 줄 재배를 했고요. 선배님들의 말씀이 배추는 폭이 간격이 30에서 40cm로 심는데 좁게 하시는 분은 30cm, 넓게 하시는 분은 40cm로 하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중간에서 38cm로 했습니다. 폭이 간격을 38cm로 했고요. 이 비닐폭은 어떻게 됩니까? 비닐폭요? 네. 150짜리 했습니다. 네, 비닐폭은 150. 150인데요. 이거는 다른 분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. 구하다 보니까 폭이 이것밖에 없습니다. 네, 비닐이 갑자기 구하다 보니까 150짜리가 있다고 했고 또 그게 기술센터에 있는 기계랑 맞았잖아요. 네. 이게 마늘 피복하는 피복기로 망을 덮었거든요. 그래서 네. 우리가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한 겁니다. 이거는 중간에 폭이 간격은 그리고 배추가 서늘한 기후에서 자라기 때문에 한낮에 심으니까 바로 다 타서 네. 예, 이렇게 말라서 죽더라고요. 유튜브 채널 다른데 보니까 뭐 종이컵을 덮어서 하던데 그거는 소량으로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. 저희같이 이렇게 몇천 폭이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하잖아요. 그래서 정식을 하실 때 아주 심기를 하실 때 흐린 날에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새벽 일찍이나 아니면 저녁 오후 늦게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저희가 오후 늦게 이렇게 심었거든요. 요거는 한 하루 지났죠? 한 네. 이틀 지났습니다. 요기는 네.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배추는 이틀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활착이 되었거든요. 그때 저녁에 심은 겁니다. 지금 잎이 많이 좀 커지고 있어요. 네. 우리 선배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배추는 초장에 심어놓고 초기에 확 키워야 된대요. 그러니까 조금 질소 비료를 많이 줘서 초장에 확 키워서
키워야지 이게 속이 꽉 찬다고, 결구가 꽉 찬다고 말씀을 해서요. 저희는 물 몇 배로 요소를 줬습니까? 500배. 500배. 500에, 500에 1kg. 네. 요소, 물 500에 요소 1kg를 넣어서 포기 간주를 했지요. 네. 네, 포기 간주를 하니까 자라는 속도가 모판에서 옮겨와서 이틀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잎이 커지고 있습니다. 아, 뭐, 이거 심은 아까 될지 참. 왜 그래? 참깨도 말아먹고 이것도 말아먹으려고. 심어놓고 애들 잡는 피피 가요, 전부 다. 아, 그래갖고 이거, 어쨌든. 잎 탔는 것도 봐야죠. 잎 탔는 거, 잎 탔는 거, 잎 탔는 거. 저, 저런 데 보면 잎이 탔습니다. 아무튼 배추 심어갖고 키우는 사람. 아, 다시 좀 조용해봐. 너무 훌륭한 것 같아. 네, 그리고 배추는 심어놓고 살아붙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. 우리 올해 처음 해봐서 그런데, 어쨌든 저희는 이제 시키는 대로, 선배님들이 시키는 대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소를 줬고요. 그리고 들깨 한번 안 보여줍니까? 들깨요? 들깨 갑시다, 그럼. 네, 들깨. 여기는 저희 들깨밭입니다. 네. 이번 장마에 고생고생을 하다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네. 근데 뿌리가 많이 다친 관계로 예전 같지는 않지만 지금 따라오고는 있습니다. 지금부터 관리를 좀 잘해서 수확량을 늘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방제는 한번 했습니다. 네. 네. 자, 제초 작업은 몇 번 했습니까? 한번 했습니까? 두 번 했습니다. 네, 제초 작업은 두 번 한 상태입니다. 저희 또 풀러옵니다. 네, 저희 들깨밭 상황입니다. 자, 네. 빨리 마무리하고 일하러 갑시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